거야. 문구점에서 자주 보이는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키키키키오미키. 이 대가 이뻐서 산 거거든. 진짜 조그만데. 오, 붓이랑 물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번호 순서대로 바르면 완성. 그리고 밝은 색을 칠하고 어두운 색을 칠해주세요. 그냥 여기 있는 물감을 순서대로 발라주면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얼, 남벤장? 어, 오바 킥킥킥킥킥킥. 뭐야, 안 웃겨. 오참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이거 봐라,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거다. 오, 화가네 화가. 재밌겠다. 재밌겠지, 키키키키오미키. 그림 그리기? 나도 그림 좀 그리는데. 맞아, 옛날 때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좀 다녔잖아. 너도 옆에서 그림 그리기 해. 그럼 나는 너를 그릴게. 초상화? 응? 이상하게 그리려고 그러지 너.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나 좀 그려 진짜. 좋아, 그럼 예쁘게 그려줘. 알겠어.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 그리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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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1번 물감을 이렇게 오픈해주고. 오, 이렇게 붓에 묻혀줄게요. 우와. 1번에 이 1번 색깔을 칠해줄게요. 안 돼, 삐져나오면 안 된다고. 네, 여기 얼굴 전체를 다 색칠해줘요. 이 살색깔로. 2번은 이렇게 핑크색. 우와, 발색 너무 예쁜 핑크색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를 볼 빨강. 어, 여기다 잘 발라줘야 돼요. 이 핑크색은 여기만 그리기 너무 아깝다. 다음은 이 그림을 거의 완성시켜줄 거예요. 3번을 칠해서 전체 그림의 배경을 칠해줄게요. 꽃도 칠해주고 끝! 4번은 오, 연두색. 우와, 이 색깔도 진짜 귀엽다. 4번도 칠해주기. 뿅뿅. 연두색 옷을 입었네요. 깜짝이야. 내놔 내놔. 지금 너 장난쳤지? 아니야. 엄청 이상하게 그렸지?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아니라니까 진짜. 아, 그럼 보여줘봐. 내가 다 완성된 다음에 보여줄게.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님 진짜. 왜 웃는데 그러면 수상하게. 그림 이상하게 그렸기만 해봐 진짜. 아니 절대 절대. 바닷가 하시죠. 괜히 그리라고 했어. 다음 해보면 저희가 4번까지 했죠? 그럼 5번 색칠 해볼게요. 오, 이거 은근 재밌다. 조금에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보단 조금 더 큰 거 그려보고 싶어. 아,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아, 엄마! 아니, 왜 내가 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계속 웃으면서 그러냐고. 그럴 거면 집에 가. 너 맨날 할 말 없으면 집에 가라 그러더라. 내놔,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좀. 다 그리면 보여줄게. 너 다 하면 바로 보여줄게. 그땐 진짜 보여줘, 약속. 그럼 웃지 마셈. 안 웃으면 약속 지킴. 알겠어, 알겠어. 약속했다. 알겠어. 아, 진짜 마스크를 왜 껴? 안 웃음. 나 정색하는 중. 진짜 내가 이것만 빨리 완성해가지고 왜 웃는지 이유를 알아내야겠어. 빨리 하시죠, 오키님들. 드디어 마지막 6번. 감정색을 묻혀서.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아우, 다음 이 테두리.
꽃무늬를 그려야 돼요. 이게 진짜 숨 막히는 작업인데. 잘못 삐져나와서 망하면은 안 돼. 숨도 못 쉬어. 코를 그려보면. 와, 이 검정색이 제일 어렵구만. 마지막으로. 안 돼! 오. 지금 웃으시는 거 아니죠? 전혀.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눈이 있어요. 네, 네. 다 했다, 진짜, 나. 완전 끝. 완전 끝. 끝! 끝! 이제 보여주셈. 다 했어, 진짜? 저 봐봐, 저 봐봐. 나 다 했잖아, 색칠 다 했어. 어때, 예쁘지? 오, 예쁘네. 빨리 보여주셈. 너 그린 거 보여줘. 아, 알았어, 알았어. 나도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아! 너 일로 와. 이게 뭐냐고. 장난하냐고. 이거는 진짜 장난이고. 이게 진짜. 진짜가 어? 또 있어? 이게 진짜. 오. 뭐야? 진실? 진짜 잘 그렸다. 어때? 오빠가 좀 그림 그리지? 오빠 하지 말라고 했다. 진짜 소름 돋으니까. 우와. 대박이네. 잘 그렸다. 이거 나 주는 거야? 응. 고마워. 이건 버려. 이건 내가 갖고. Yo, what's up, Vicky? Yo, what's up, Ella? 뭐해? 어, 반장 있었네? 너는 뭐해? 아이, 우리 그림 그리기 하고 있었어. 그림 그리기? 나 엄청 쉽게 신기한 그림 그리는 방법 아는데. 뭘? 쉽게? 신기한 그림? 맞아. 숫자 3으로 토끼 그릴 수 있어. 숫자 3으로 토끼를 그린다고? 응? 어떻게? 자, 나를 따라해봐. 응! A4 용지에 위로 3을 그려줘. 오, 토끼 귀 같다. 위로 숫자 3 그리기. 오케이. 그런 다음 양옆에 3을 그려줘. 3 그리고 3 그리고 3 그리고 3 그리고 양옆에 3? 3? 3. 다들 잘했어. 그런 다음 거꾸로 3. 그냥 3을 그릴게. 거꾸로 3? 그냥 3. 거꾸로 3? 그냥 3. 꼬리도 귀엽게 그려줄 거야. 꼬리도 귀엽게 그려주고, 눈 그려주고, 3 그려주고, 유 입 그려주고, 당근 그려줘. 당근 잎을 그려주면 완성이야. 우와, 진짜 엄청 쉽게 토끼 됐다. 신기하다. 이제 각자의 색깔로 색칠해주기. 좋았어. 난 파란색 좋아해. 꼬리도 파란색 할 거야. 당근 칠해줄 거야. 토끼는 당근 좋아해. 짠, 당근 색깔. 자, 모두 완성된 토끼를 보여주기. 하나, 둘, 셋. 어, 내 토끼가 제일 귀엽네. 와, 모두 잘 그렸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좋아, 사촌 동생들한테도 알려줘야지. 좋아하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색칠하기 놀이하고 토끼 그림 그리기 대성공.